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포함 총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설계 도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업자랑 계약을 하는 경우랑 또는 건축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내가 봤을 때 설계도면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그만큼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설계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봤을 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면 하단에 건축 법규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한번 보았을 때 다양한 집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위쪽에는 방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이 집이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내용을 확대를 시켜서 코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시켰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보이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기본 건축 법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대지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몇 번지인지 또는 어떤 로 어떤 길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뒤에 써 있겠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대지 면적입니다. 면적은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써 있듯이 264.00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평으로 바꾸면은 79.86평, 그래서 약 80평 정도 나오는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지구의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뒤에 써 있듯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제1종도 보이고 2종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보이는데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이 지역에서 상행위 같은 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오로지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지나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건폐율은 쉽게 말하면 건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세울 수 있냐를 정해놓은 건데요. 법정으로 한번 보았을 때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땅의 면적 가운데서 반 정도 되는 면적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반 정도를 한번 환산해 보았더니 132.00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평으로 바꿔봤을 때는 39.93평, 그래서 약 40평 정도는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땅의 면적의 반이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쉽게 말하면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이 몇 퍼센트까지 허용이 되냐를 말하는 거죠. 법정으로 한번 보았을 때 이 지역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곧 땅의 면적과 똑같은 사이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264.00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평수로 바꿔봤을 때 79.86평이 나온다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약 80평 정도의 그런 수용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한번 보았을 때 각종 어떤 상업지역들은 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높은 건물들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즉 내가 만약에 건물을 세우는데 1, 2층의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 1, 2층을 다 합쳤을 때 바닥 면적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용적률이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층수와 가구인데요. 층수는 몇 층이냐, 즉 이 지역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층은 못 세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역별로 몇 층까지 세울 수 있냐라는 것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두 가구 이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집을 세울 때 만약에 한 개의 땅이 보이면 그 땅에 건물을 세워서 양쪽으로
갈라서 두 집이 입주하는 경우도 보이고, 그리고 위아래 1, 2층으로 갈라서 또두 집이 입주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건물을 세워 난 다음에 두 가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역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이는 거 일조권인데요. 일조권은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조권이 별로 중요시 안 되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는 일조권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서 법적으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봤더니 일조권은 인접대지 경계에 정북 방향으로 1.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땅이 보이면 땅의 그 북쪽 끝에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건물 그 사이에 1.5m를 띄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약간 띄워서 세워야지 그만큼 뒷집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1.5m는 반드시 띄우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공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보이는데요. 요 내용들도 뭐이 안에 다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내용은 방금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축 법규. 그래서 이러한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지 허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 법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편으로 옮겨서 좀더 다양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옮겼습니다. 왼쪽 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보았더니 바닥 면적에 대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층별, 그리고 면적 이렇게 보이는데요. 층별로 일단 이 건물은 1, 2층 건물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층을 한번 봤을 때 면적이 84.16제곱미터가 나온다라고 돼 있고 평수로 바꿔봤을 때는 25.46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총 80평의 땅이 보이는데 그 80평의 땅에서 1층을 25.46평 정도를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층 포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치는 주로 현관의 앞쪽에 비를 안 맞게 되어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게 포치인데요. 포치가 1.80 제곱미터고 평수로 바꾸면 0.54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작게 보이지만 이런 포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2층을 한번 보았더니 84.97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바꿔주면 25.7평이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집은 1, 2층이 거의 면적이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라는 이야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층에서 안방의 앞쪽에, 즉 외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코니도 11.07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평수로는 3.35평입니다. 3.35평이라면 조금 적게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실제 한번 집을 지어보았을 때 굉장히 넓은, 그래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점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은 1, 2층 면적을 합쳤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9.13 제곱미터고 51.16평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건축 면적은 99.82 제곱미터, 그리고 30.2평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땅이 보이면 땅 위에 지어지는 그런 건물의 총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 면적을 다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2층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0.93 제곱미터고 평수로는 51.7평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공 면적이라는 표현은 평수에 포함은 안 되지만, 즉 다락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평수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면적에는 속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 총 면적을 시공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봤더니 182.00 제곱미터고 평수로는 55.05평이 나온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에는 이러한 건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쪽을 한번 봤을 때 위에는 지금 보이듯이 방위기호가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방위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사자의 모양으로 방위기호를 쓴다라는 건 아시죠? 위쪽에 보통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도면상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방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말하겠죠. 그러면 북쪽의 반대가 될수 있는 쪽은 남쪽, 말하자면 S라고 말하는 이런 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동쪽을 말합니다. E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왼쪽은 서쪽입니다. 주로 W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을 봤을 때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 있냐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상에 몇 가지 어떤 정보가 나오는 것을 한번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을 알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게 땅과 건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땅의 모양을 알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땅의 모양을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 바로 땅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양을 한번 보았을 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은 서쪽으로 8m 도로, 그리고 남쪽으로 8m 도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이 전부 다 도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땅은 코너를 면한 그런 땅이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도면상에서 알수 있는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한번 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확대시키면. 자, 지금 확대를 한번 시켜보았는데요. 확대를 한번 시켰더니 도면상에 수치가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선을 쭉 긋고 이렇게 선을 쭉 그었죠. 그래서 이 선과 선 사이를 한번 보았더니 2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700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는 2700mm가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미터로 바꾸어 왔을 때약한 2.7m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러한 2.7m라는 이야기는 건물이 보이면 건물 벽체 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잰 그런 사이즈입니다. 정 가운데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벽체가 보이면은 이러한 벽체에서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번 쭉 사이즈를 측정을 했을 때 2700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면에서는 거의 다 밀리미터로 이렇게 다써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사이즈별로 수치가 다양하게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면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수치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